지난번에 아프고 있구나 하고 갔었는데 예상대로 옆에 친구가 저쪽에 친구가 갔어 그러고 있네요. 저 오니까 이렇게 뜯어놨네요. 뭐 뜯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이고 꼽아야죠. 진짜 멀로는 아 한순간입니다. 한순간 아이고 죽어 아이고 나 죽어 한순간에 이렇게 갑니다. 물을 같이 위에서 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샤워기로 물을 주다 보면 깜빡 잊어요. 완전 갔습니다. 삼두군생인데 회생할 일이 없죠. 아이고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뽑아야 되겠지만 일단 옆에 애기들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하나가 그래요. 하나가 여기 제가 어디 보자 어떤 상황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놓고 며칠 또 주변에 애기들까지 그러는지. 아이고 여기 보니까 뿌리 예, 보이시죠? 네. 저는 이거를 골수암 골다공증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. 저는 아이고 뿌리가 완전히 갔네.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뽑아볼게요. 진짜 저는 멀로를 못 키워요. 멀로 힘들어. 멀로는 왜 이렇게 힘든지. 그러니까 멀로의 인기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픈 너를 아이고 뽑아보겠노라. 이렇게 꼬리도 잘 있다가 그냥 아이고 어우 멀쩡한 뿌리 뜯었지만 아 멀쩡하지가 않습니다. 안 멀쩡합니다. 예상대로죠. 멀쩡하지가 않아요. 자고들도 나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생장점에서 아까 먼저 뜯어낸 아이 여기 이 녀석한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거 근데 뭐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울음은 진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녀석도 색깔이 좀 이상하네. 함께 가려나봐요. 혼자는 쓸쓸하니까. 아이고. 예전에 이렇게 멀러를 제가 손질해서 가운데 생장점도 없는 아이를 그냥 말리는 과정에서 살려내고 지금 군생이 된 애가 있어요. 자, 그 녀석 보여드릴까요?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. 이거 점, 까만 점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.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 좋지. 아이고 됐고요. 또 세 번째. 아우 이렇게 완전히 갔잖아요. 멀로는 진짜 힘들어. 얘는 진짜 목재가 다 갔어요.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. 그쵸? 얘는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와. 이렇게 해서 말려볼까요? 어떻게 되는지? 우선 아픈 아이들은 다 처리했으니까, 이렇게 조그만 바늘만한 점이 있어도 안 돼요.
이렇게 해서 말리다 보면 뿌리가 나오기도 해요. 그냥 뭐 자리 많으니까 한쪽에 올려놓죠 뭐. 제가 옛날에 생장전까지 구멍 뚫린 아이 겉에만 이렇게 삥 둘러 있었던 아이가 정말 몇 년, 2년 넘게 3년 만에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가져올게요. 여기 있네요. 제가 그때 그 아이예요. 생장점도 없고 큰 이파리 몇 장 있었던 가운데 뻥 뚫린 그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지들끼리 나왔어요. 그래서 예쁜 군생 옆에 언니가 맨날 제가 다리 밑에 놓고 이 녀석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했었대요. 언니 눈에도 이뻤지만 제 눈에도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냥 기다려줬던 아이. 이렇게 군생이 됐어요. 예쁘죠? 죽을 뻔했던 아이. 이 녀석도 제가 잘 말리면서 지켜보면서 다시 예쁜 군생으로 거듭나는지 잘 데리고 있어 볼게요. 삼두 군생이 요거 남았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